저의 기분도 이해를 해줘야 한다. 징조 할아버지, 저... 징조 할아버지, 자꾸 도망다니지 말고 어서 붙어 보자고. 어서 와.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? 어떻게 저렇게 건방진 것이 가다라. 생쥐다 내가 조정하고 있는 걸. 한점 누크누크 새로운 무기다. 아빠. 아빠. 누크누크 도망칠 거 없어. 정정당당히 싸워라. 아빠. 이건 네가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무기다. 즉 너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. 나 더 이상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. 하긴 그렇다. 언제나 너는 인간이라고 교육을 시키면서 꼭 이럴 때만 메카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가 나빴다. 그렇다면 어?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것이 바로 소형 누꾸누꾸입니다. 인간 김태훈, 또 날 방해하려는 수작이다. 저리 비켜! 그래도! 어서! 네! 저것들이 나를 어디 붙어보자! 무기 너무 멋지지 않니? 윤영아! 엄마! 엄마! 날 이 꼴로 만들다니. 인간 김태훈 기다려! 그만둬 여보! 그만 제발! 내 마음을 그렇게 갖고 놀고도 또 나에게 이런 짓을. 엄마! 아빠! 괜찮아 누꾸누꾸. 응? 저길 봐봐. 저 두 사람. 미안해. 말지 않겠다. 거기서! 엄마도 아빠도 웃고 있네. 기다려! 갈게요! 이거 가져와 보라고! 둘 다 고독한 사람들이었구나.